좀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대. 이게 좀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대. 손 좀 어때? 미니 일로 와봐. 여기가 이렇게 뭐지? 미니. 뭐 안 닿을 때는 계속 간지럽기만 하고 닿을 때는 완전 아파. 크림 뭐 바를 때 뭐 물 닦고 막 손 쓸 때 자꾸 상처가 난 것 같아. 왜 그러지? 지금 병원은 가봐야 될 것 같아. 윤이랑 민이랑 손이 지금 자꾸 말썽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지금 병원 가보려고 해요. 겨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번에 윤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고양이 알러지라고.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손. 여기 진짜 심하네. 근데 어제 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니네? 아니야. 나 원래 나 학원 밖에서 때부터 이제부터 그랬어. 저번 달부터 손이 그랬다고? 응.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때는 안 간지럽고. 근데 어제 엄청 간지러웠어? 응. 가자 가자. 척 피부염이 있네요. 약간 좀 이제 건조하고 추운 계절에 좀 더 잘 생기고 뭔가가 나한테 안 맞는 게 밖에서 닿아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얘도 한번 같이 저번에 한번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병원 왔다 갔었거든요. 얘도 똑같이 지금 비슷하더라고요. 네. 공통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자극이 됐을 수도 있고. 고양이는 아니고. 고양이도 가능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야외 활동을 많이 했나요? 되게 심하게 간지럽다고 한 날 밖에서 엄청 놀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죠. 아, 혹시나 저희가 이제 고양이를 계속 키워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알러지가 있을지 없을지 알려면 키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오나요 결과가? 바로는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아, 한번 받자. 어?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아. 피 뽑는 거 무섭지 않아? 일단은 오늘은 오빠만 해보세요. 오빠만 해보고 부장이 없다라고 하면 동생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오빠만 해보고 볼게요. 안 아프게 잘해주세요. 아 그렇지. 바늘 또 안 한다고 너는. 오빠만 한다고 대표. 오늘 잘한다. 애기 완전 용감했어. 우와 잘했어. 어제도 뽑고 오늘도 뽑고. 살 괜찮아? 접촉성 피부염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몰라서 피검사를 했는데 용감하게 대표로 했어. 아유 고생한다. 얼마 빨리 와봐. 여러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월요일날 오시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병원에. 결과가 아이가 고양이 알러지 있나 그거 확인하는 것 때문에 피검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결과 나오셨고요. 병원 내원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혹시 전화로 결과는 지금은 알 순 없나요? 고양이 알러지인지 아닌지만 혹시... 잠시만요. 네. 결과 나오신 거에는 고양이 알러지가 따로 안 나오셨어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쿠키랑 헤어지어야 되나 진짜로. 다른데 입양을 보내야 되나 진짜 너무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알러지가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번 영상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행히 고양이 알러지는 아닌 것 같다고 날씨가 영향이 더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안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 수는 없고 슬픈 몰카를 할 겁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따가 저희가 가족 회의를 심각하게 한다고 하면서 쿠키를 입양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는 쿠키를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월남가족 회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가족 회의를 우리가 한 적 있었나요? 아니 한 적 있지 우리도. 다른 건 아니고 윤희하고 민이 소원. 아 네. 되게 좀 안 좋잖아. 민이 지금 피검사 했다며.
결과를 엄마 아빠가 좀 미리 들었어. 이게 조금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대. 이게 조금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만지지 말라고 아빠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 더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 낫지도 않고 계속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낙두피처럼 먹을래. 심하잖아. 너는 괜찮지? 나 지금 셋은 괜찮은데 지금 민이랑 윤이도 지금 손이 너무 심각해. 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쿠키는? 민이는? 피부가 이렇게 다 안 좋아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냥 이 마당에다가 키울 수도 없고 고양이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거든.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엄마도. 어떡해. 로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내줘. 보내줘. 보내야지.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해? 근데 루키 왔을 때도 알러지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너가 루키는 막 껴안고 앉지는 못하잖아. 근데 쿠키가 피부병 있잖아. 그게 내가 봤을 때 울문 거 같은데 그것만 나오면 쿠키 데리고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거랑 또 얘 갖고 있는 알러지 있으면 눈도 아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아니야, 입에 땀이 차단하다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키워? 네. 너 손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더 치료하면 되잖아. 안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만질 수가 없잖아. 또. 안 만지면 되지. 너 안 만질 수 있어? 안 만지면 되지. 니도 키우고 싶어? 아니 오히려 알러지 없는 큰 오빠는 너네들을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빠 그 진짜 엄마랑 아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엄마 주위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어. 혹시 고양이 키우고 싶은 사람 있나? 미리 너네들한테 얘기하면 힘들어할까봐 오늘 다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야. 엄마 아시는 분이 데리러 온다고 그랬거든. 오늘 그러면 쿠키랑 이별하려고 영상 찍는 거야? 응. 이따가 오신다고 했어. 좀 와. 몇 시간 날이 차? 이제 다 됐어 사실은. 난 거의 다 도착했다는데? 이미 쿠키 가기 전에 한번 안아줘. 오늘 맞지 마. 나중에 나 나오면 그 둘 만나서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요. 아유. 손 닦아야 돼. 왜 울어? 이제 갈 때가 돼서 아는 건가 이거? 무슨 우리가 엄마도 쿠키가 없어야 돼. 쿠키 맞춰줘야 돼. 쿠키 물속이야. 그게 없어지는 건가? 그게 없어지는 건가? 왔다 왔다. 자기야 캐리어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왔어. 오신 오천 오기신. 고양이 데리러 왔습니다. 고양이. 아니 얼굴 좀 나딛는데. 아니 얼굴 좀 나딛는데. 여기 왔습니다. 고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무슨 라이온킹입니까? 라이온킹. 고양이 데리러 왔어. 라이온이잖아.
뭐야? 지금 몰래카메라예요? 뭐야? 뭐야? 제가 데리고 다시 일로 데리러 오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몰래카메라예요? 뭐야? 맞지? 몰래카메라. 뭐야? 몰래카메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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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한번 박수 가면서 봐. 박수! 이미 피부는 알러지가 아닙니다! 난 몰랐어. 이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울어. 키워도 된대. 엄마 울어가지고 진짜. 딸랑딸랑 한 번. 아 나 너무 잘했구나. 중간인가 했는데. 난 진짜 안 돼. 아 예, 아 예, 좀 약간 중간에 막.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엄마가 계속. 그래요. 없어요. 하도 여기 삼촌한테 수고하시고. 니네 우는 거 보니까 엄마 되게 안 좋아했어. 아, 미니가 어, 미니 너무 미니가 좋아.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일로 와 쿠키 왜 보내 일로 와. 야 쿠키 우리밖에 못 키워. 안돼 왜 쿠키랑 어딨어? 어, 삼촌을 섭외 한 겁니까? 급하게 섭외했는데 벨 누른 거 보고 거기 아, 진짜? 아 진짜.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엄마 아빠 언제까지 이거 끌지?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했는데 우와 갑자기 배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어. 마련님한테 한번 안겨봐. 아까 되게 거부하더라고. 다시 만났어요. 잘 키우자 알았지? 이제 한번 알았지. 오 마이 갓.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마련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얘 화났어. 얘 지금은 분노의 눈물이야. 내가 봤을 때.